여기 있으면 누구든 다 모델이 되는 것 같아. She said 100,000 monkeys here. 여기 블랭크가 있는데요. 드링크 워터. Oh, thank you so much. You're the best. He's living in Napoli. Friend of Kim Min-jae. Kim Min-jae. Hi. Hi. What's your name? How are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Mr. Boot. Mr. Boot. Okay. Here. Wow. 좋은데? 여기 VIP석에 잤어. 뒤에 사. 와 이거 차가 좋네. 이렇게 좋은 미니밴 처음 타봐요. 여기 PP가 꽤 먼데 차 타고 아마 꽤 멀리 갈 것 같아요. 배 타고도 한 제가 봤을 때 한 시간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시간 반. 현재 시간이 오전 8시인데 이제 출발합니다. This is Gyeobong. Wow, so nice. Yeah. Handmade, I made in Thailand. Handmade. Handmade. Alright, today. Yeah, we put a big sign. You what? Huh? Yeah, good. 지금 뒤에 말레이시아 가족 세 분이 탔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늦으셨는데 되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주시네요. Hi. You look familiar to me. Are you a YouTuber? I'm a YouTuber. Oh, okay. Yeah, world traveler. Really? Yeah. Maybe I've seen your some of your videos before traveling. Yeah. Hi. 또 새로운 두 분이 오셨네. Hello. Nice to meet you again. 지금 11명이 다 탑승을 했고 엄청 힘드시겠다. 아침에 계속 호텔 돌면서 사람들을 안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에이전시 전화해서 이분 연락해서 나오게끔 하고 와. 근데 이걸 매일 하시네요, 매일. 푸켓의 오른쪽에 코시네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근데 거기서 거기까지 이제 차 타고 도착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아 이거 뭐야, 10명만 프라이빗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설마 이 사람들 다 모아서 가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에이전시별로 모아갖고 사람 오나보다. 아마 체크하나보다. 그럼 그렇지, 10명만 프라이빗하게 할 리가 없지. 여기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요. 여권이랑 그 다음에 서명하게끔 하고 돈 냈는지 그 다음에 잔금 내실 분들 다 내고 이렇게 팔찌를 하나 줘요. 팔찌 주면 이 안에서 커피랑 뭐 물을 준다고 하네요. 투어 비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많다. What's your name? Kevin. Kevin. Yeah. Nice to meet you. How did they give you this one, right? In... No? Don't know, I don't know. Maybe they will give you everything. Yeah. I think you guys don't need to buy anything. 보면 커피랑 오렌지 주스랑 물이랑 막 이런 거 있네요. 주스 마셔야겠다. 다 이렇게 빵이랑 과자 있어서 저도 간단하게 아침 먹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사람들 모아놓고 인포메이션 설명해주네요. 1시간에서 한 45분 PP섬까지 배 타고 들어가고 포인트별로 내려준 다음에 거기서 한 30-40분 정도 스노클링 한다고 하네요. 이게 제 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래도 맑아서 행운이라고 얘기하네요. 스노클링 할 때 쏘는 애들이 있으니까 바닥을 걷거나 뭐 잡지 말라고 하네요. 신발을 파네요. 발이나 어떤 거 쏘는 거 방지해주니까 섬 들어가면 훨씬 비싸니까 여기서 사고 들어가라고. 사람들 지금 아무도 안 사는 분위기야. 저는 사실 이런 여행사 통해서 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맥주나 이런 것들도 안에 들어가면 비싸니까 여기서 반드시 사서 가라. 배 안에 그런 아이스박스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뭐 신발이나 뭐 휴대폰 이런 거 젖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 사라 해가지고. 근데 좀 비싸게 파는 거 맞긴 해요. 신발 같은 경우도 다이소에서 사면은 3,000원? 한 5,000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이제 300바트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12,000원 가까이 하는 건데 사람들 걱정돼가지고 신발 사고 있어. 이제 출발하네요. 날씨 좋나? 여기 한 사람들 산 거 보니까 44명 정도 산 거 진짜 꽉꽉 채운다 사람들. 하자마자 물을 주네요. Thank you.
벌레도 진짜 많고 냄새 엄청 심하고 안전에 너무 안 좋아서 막아놨다고 하네요. 시선 가면서 중간중간에 잠깐 서가지고 주변에 예쁜 섬들 한 번씩 설명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What is the name of this? Waking. Waking. Yeah. Waking. 아, 이게 Waking이라고 하는 섬이래. 와, 멋있다. 와. 다른 분들. 여기 지금 30분이나 40분 정도 정차해가지고 여기서 수영한다고 하네요. 재밌겠다. 물 진짜 맑다. 그리고 보니까 되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다. 아, 저기 사람들 수영하고 있어. 재밌겠다. 나폴리. 아, 김민재 스파이 모나거나. 와, 경치 진짜 좋다. 경치 진짜 좋은데 엄청 뜨거워요. 지금 이제 마야베이로 가가지고 좀 걷는다고 하네요. This is Chile next year. First Mexico and Colombia, Peru like this, I will go Chile. Wow. 아, 옆에 칠레에서 오신 분들이. What's your name? Auntie. Yes. Marcelo, right. And Coco. I'm Coco from Korea. Machu Picchu, right. Okay. 이제 마야비치라는 데로 왔네요. 이렇게나 많아? 트레킹하는 코스네. 이게 보니까 시간대별로 사람들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쭉 빠지고 약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엄청 세계적이네요. 여기 물 들어오네. 마야베. Welcome to Mayabe. He's taking the photos.
사람들 표정이 엄청 지쳐 보이는데. 아, 이게 코스가 다르다. 아까 같이 출발했어도 몰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다른 데 떨궈주고 이렇게 서로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나보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진짜 좀 뭔가 대자연 느낌인데? 근데 일로 쭉 가면 해변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있고. 이거. 오케이. 여기 진짜 예쁘다. 와. 이 풍경을 좀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드론 가지고 사람 없는 데로 왔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 없는 데서 날려야지. 와, 여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계속 찍고 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네. 40분이면 되게 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0분, 여기 해변에서 한 10분, 또 돌아가는데 한 10분, 드론 촬영하다가 시간 다 갔어요. 아, 아쉽다. 야, 뷰 진짜 죽인다. 여기 있으면 누구든 다 모델이 되는 것 같아. 이야, 어우 뜨거워. 그늘로 들어가야지. 도착을 해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직도 여섯 명이 안 와가지고 못 가고 있어. 제가 늦은 게 아니었네요. 아, 코사무이. 아, I mean, if you don't want too much of noise and not as loud and not so many people. So you have been Koh Samui before? Yes. Oh, last time. 마야비치에서 이렇게 또 산책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네요. 이 앞에 보이는 게 쿠티 아일랜드인데 원숭이가 사는 걸로 엄청 유명하대요. 시세 100,000 monkeys here. 이게 브랜드가 있는데요. 감기를 나눠줄 건데 마스크 나눠줄 건데 혹시나 수영하다 잃어버려도 이게 떨어 안에 가라앉아도 괜찮으니까 알려만 달라. 만약에 안 알려주고 잃어버리면 벌금이 2,000 baht라고 하네요. 저는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금융조끼를 입고 하겠습니다. 아, 이제 도착했네. 여기가 피피섬이다. 드디어 처음 와본다. 가시죠. 사람들 진짜 많네. 아, 이 식당인가 보다. Did you see, what's the fishes? The seal? Yeah. Did you like? Yeah. But, yes, nothing special. I think it's normal. Okay. 이게 뷔페식이네.
이게 뷔페가 저렴하지. 치킨인가? 아, 여긴 야채인가 보다. 야채 많이 먹어. 어, 치킨도 있네. Yeah. Where is your flight? We have a table there. Let's go there. We drink your water. Oh, thank you so much. 드디어 점심 먹는다. 드디어. 야채랑 치킨이랑 스파게티, 똠양꿍. 태국 음식 위주로 있고, 그 다음에 할랄 음식이랑 베지테리언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Cooking class. Cooking class? Yeah. They teach us how to do the 똠양꿍. 똠양. 와, 여기 야채 많이 먹어가지고. 내 안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 팔찌가 있으면 음식도 공짜고, 화장실도 공짜고,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다 내야 되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더라고. Fucking Korea, the food is also spicy. Actually, many things are spicy. You like spicy? Yeah. Maybe, probably you like Korean food. Okay. Yeah. Korean food is very popular in India and the metropolitan cities. Very popular, in fact. Like most of the youngsters, most of the young people, you know. Ah, yeah. Very popular. I think you got to thank BTS for it. Ah. I think they got some nice rock bands. Mm. In fact, on that Bangla Road, there's a place called New York. Awesome band. So there's this guy with long hair and he actually belts out like real good rock music. Night rock band. Yeah, right. I've been going there last three nights, just go there and listen to the music. Oh. Amazing music. Where do you live in India? Do you live in the north of India or in the south? West. Okay. I'm at the Navy actually. So I'm a captain in the Indian Navy. So I have a ship. So I'm based out of a place called Mumbai. Mumbai. Bombay. So Mumbai is the largest metropolitan city in India. Okay. In the financial capital. It's like New York. India. You have a friend from Kerala. Kerala, okay. Kerala is down south. Yes. Absolute southern end of India. A lot of backwaters, a lot of natural beauty, very green, coconut trees, nice beaches. And it's very much like Thailand. So a lot of coconut based curries and very similar taste. Mm-hmm. 지금 수박도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맛이 그냥 그렇네요. 저희가 먹는 땡모반 주스는 엄청 시럽을 많이 타가지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수박은 이거 당도 높은 한국 수박이 더 맛있어. 평범하네. 점심 먹고 나왔는데 사람들 여기서 즐기고 있네. 이게 그 말로 만들었던 피피섬이네. 햇빛이 진짜 강렬하다. 카이 섬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 차라리 그냥 여기 오래 머무르고 그냥 하지. 45분이나 가야 된다고 하네요. 좀 아쉬운 게 여기서 딱 1시간 점심 먹고 끝났거든요. 놀 시간도 없이 아쉽다. 너무 짧다. 단체 투어가 그런 거겠죠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도착했네요. 여기 이제 카이 섬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머물라고 하는데 뭐 젠두스키도 알아서 타고 파인애플 주스가 유명하니까 알아서 먹고 이제 여기서 돈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배에서 만났던 칠레 누구는 피피섬에서 하루 머무른다고. 여기는 파도가 엄청 커가지고 수영하기 좋은 바다는 아니네. 아 여기 좀 덥네. 물이 따뜻하네. 신기하다. 이야 여기도 예쁘네. 수영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 또 맥주 드시네. 맥주? 아, no, it's okay. You can. Mango juice? Okay, fine. What's that? 180. 겁나 비싸다. 주스 나이 180바트 받아. 그래도 이런 데 왔으면 또 먹어줘야지. 형님 맥주 사주신다 그랬는데, 전 맥주를 또 거의 안 먹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와, 망고주 맛있네요. 시럽을 얼마 넣는 거야? 엄청 달아. 오케이, 땡큐. 오 마이 갓. 야, very slippery. 진짜 죽을 뻔했다. I was thinking today is a really cloudy spot. 여기는 해변에서 머리 자르고 있어.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unique haircut in the world, I think. Yeah, I do. Actually, I needed to trim my hair, so... But now, actually, it's not a bad idea. Get it right, huh? I can't believe it. Hey, this is for the vlog. Check it. Something really different, huh? Nobody would have. Let's see the wind, the wind. Actually, we are going to see when, and you're going to see at the back of the right angle, I think. Awesome. 원래 치앙마이에서 머리 한번 자르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자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근데 이런 날 골랐냐? 운이 너무 좋았다. Best time to visit is say mid-November to mid-December. Excellent weather, not too cold, not warm at all. And similarly, thereafter, February, awesome time. Anywhere in India you go, February is the best weather. So whether you're on the coast. So from December and February is the best. Absolutely. So either you can do something from mid-November to mid-December or February. Amazing weather. Beautiful architecture, palaces, forts, very old, 1000-year-old, from 1000 BC, 1200, you know, and traditional artwork and all that. So very, very pretty place. Wow. Mumbai 한번 가야 되겠네요. 기대된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렇게 한번 그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설명 들으면은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 코코. Hi Coco, yeah. You're the best. He's living in Napoli. Friend of Kim Min-jae. Kim Min-jae. Why you doing that? Thank you. Thank you. Red컬러 좋아한다고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네. 100파트 달라고. 이제 갑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피피 안녕. Orange team is wearing the orange.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 Foto, souvenir photo. Where is it? Ah, oh, this right. One? Yeah, oh. Photo, no copy, photo, la. Photo. No copy. Angkapi. No copy. Hello, Angkapi. Photo, photo, okay? Okay? Okay, right? Pap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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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front Hotel. Seafront. Okay. Plaza. Nice to you. So we see you around? Yeah. So in fact, what's the plan for the evening? What are you doing?
evening. Any plans? Yeah, I don't have anything. So how about catching up for a drink? Maybe around after going back, taking a shower and all, maybe around 9-ish? Oh, yeah, no problem. Okay, so I'll WhatsApp you. Okay. All right, I think let's catch up. Go listen to some good music and a beer will do good. Okay, nice. Done. Beautiful, man. Beautiful, but very short. Too short. Just 1 hour. 사람들만 다 타고 있어요. 올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 분씩 내려주고 지금이 오후 6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이면은 아마 엄청 막힌 시간이라 올 때 1시간 걸렸다면은 한 2시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숙소 들어왔습니다. 긴 여행이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